네, 오늘의 시그널은 뉴로메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최근에 뭐 이것도 똑같은데 네. 코스피랑 코스닥이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은 코스피라고 중소형주 선호하시는 분은 코스닥을 주로 하잖아요. 아예 대형주만 쳐다보시는 분은 아예 코스닥 시장을 안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투자자분 중에 아예 코스닥 창을 지워버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항상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코스닥이 워낙에 강해요, 지금. 코스닥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합니다. 지금 그 이유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한 2차 전지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로봇, 이 두 개의 투톱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코스닥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이 지금 그 필요한 것은 아까 말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기를 잘하는 사람은 좋아요. 아까 뭐 대학교 얘기를 들었지만 경영학과가 인기가 있을 때가 분명히 옛날에 있었죠. 근데 난 경영학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눈치 보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이오가 뜬다고 하니까 생명공학과로 전과한 거예요. 제대로 한 거죠, 그분은. 그러다가 생명공학과 졸업하고 딱 나왔는데 바이오가 또 죽어요. 그럼 내가 옛날에 경영학과에서 공부했던 거를 다시 그거 나 여기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들이밀어요, 기업에. 그런 사람은 이 뛰어넘기를 정말 잘하죠.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이라면 그냥 내가 하던 걸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해서 둘이 로봇이 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징주로 올라온 2차 전지를 또 여기 고점에 잡으면 2차 전지가 또 아까 전에 보면은 뭐 어떤 거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어떤 거는 기관이 매도를 하고 계속 바뀌잖아요, 매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걸려버리면은 또 역사이클이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눈치 보기를 잘하려면은 그날 특징주로 강하게 올라온 게 아니라 음봉이 나온 거를 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하려면 전과를 잘 하려면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로봇이 쉬고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보세요. 특징주로 올라온 게 전부 2차 전지예요. 외국인 순매수 1위, 기관 순매수 1위 올라온 게 전부 저기라고요. 2차 전지라고요. 그날 2차 전지로가 특징주로 올라오면 물론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2, 3일 갈 수가 있지만 지금 로봇하고 둘이 주고받으면서 쌓아올린 코스닥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로봇에 있는 게 난 거죠. 미리 그거를 바꾸려면. 아니면 이게 너무 머리 아프면 두 개를 같이 비중을 넣고 시작을 해야죠. 한 군데 쏠려버리면은 내가 그걸 잘 왔다 갔다 못하면은 완전 한쪽에서 역사이클이 걸려버리면 이게 계속 끊임없는 고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의 음봉이 나올 때 공략하는 게 타이밍은 더 좋다. 2차 전지를 미리 밑에서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면에서 이제 유로메카를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IPO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근데 협동 로봇 시장의 1위는 두산 로보틱스거든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두산이 지금 지주회사로 상장되어 있지만 지주회사는 그 아래 모든 자회사와 계열회사, 손자회사를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만의 성장을 온전히 지금 주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시가총액이 높아야 되니까 그 정도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IPO를 1위 기업이 한다는 것은 4위 기업인 뉴로메카에게도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1등 기업이 제대로 공모시장에 들어와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럼 뉴로메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뉴로메카나 교촌치킨 얘기 드렸죠. 자, 교촌치킨에서는 교촌치킨이 매뉴얼을 집어넣은 대로 치킨을 두 번에 튀긴 다음에 기름을 제거해 주는 것까지 해요. 근데 이게 일시불로 사면 비싸다고 했죠. 우리 보통 가정에서 쓰는 기기도 비싼 거, 음식은 분쇄기나 이런 거는 되게 고가입니다. 그냥 사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사면. 근데 그거를 분할해서 뭐 렌탈로 사죠. 뭐 조산모사일 수는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대여 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지금 교촌 치킨에 들어가는 뉴로메카의 8위.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주방에 일하는 이 지금 한국인을 인력으로 쓰면은 엄청나게 비싸요. 주방 인력이. 300을 주셔야 돼요. 지금 가맹점주 사장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로봇팔 3개를 살 수가 있는데. 그렇죠? 로봇팔 3개를 살 수가 있어요. 300만 원짜리 월급 준 이 주방장을 구하는 그 돈으로 유로메카 팔 3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유로메카에 지금 이 로봇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에그테크 디어에서 많이 나왔죠. 디어라는 외국 기업에서. 온실에서 내부에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파프리카, 토마토, 이 생육 데이터를 혼자서 머닝러신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병해충을 예방하고 잎의 면적을 측정하고 수확 시기를 예측하고 일 로봇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2차 전지랑도 또 엮였어요. 이게 배터리가 화재 위험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뉴스에. 전력기기나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해당 부위를 순식간에 냉각하는 로봇을 또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FMB에서 활약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가 떴잖아요. 근데 이 분야가 FMB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뉴로메카가 FMB에서 벗어나가지고 농장으로 가고 있고 배터리 전력기기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로가 넓혀진 만큼의 대가를 시장에서 지금 판단해서 받아들여준다면 주가가 레벨업할 수 있는 동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뉴로메카의 로봇팔이 FMB에서 벗어나 다른 사업으로도 점차 퍼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네, 자 이거 계속 왔다 갔다 자 에코프로비엠이 대장이니까 보죠. 자 에코프로비엠 확 쏟아서 갭상승해가지고 위로 날려버렸죠. 자 그 전의 과정을 보세요. 여기서 한 5일간의 횡보하던 이 흐름이 있죠. 바로 여기서 사야 되는 겁니다. 어디죠? 9월달. 9월달에 고점이 있었죠. 이걸 매물을 소화하려고 10만 원대. 또 그거네요. 6자리, 5자리에서 6자리 바뀌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기술적인 저항이 다 있었죠. 5일 횡보하다가 날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날아갔잖아요. 로켓포가 쏘아 올라졌다고요. 애들 생각해보세요. 이미 수소풍선이 날아갔는데 잡으려고 아무리 뛰어 발버둥 쳐봐야 안 되잖아요. 수소풍선은 날아가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지금 유로메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아까 전에 에코프로비엠이 하고 있는 거랑 똑같네요. 어디죠? 전에 있던 고점, 2022년 11월 달에 고점을 뚫고 여기 매물 소화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특징주로 올라갔을 때 에코프로비엠을 날아간 수소풍선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수소풍선이 날아가기 전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은 이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공학과가 인기가 있어서 다 갔는데 네. 경영외과가 인기가 있을 거를 기대하고 여기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로메카의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